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서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강남구에서는 레미안 레벤투스, DH 대치 에델루이 등두 곳이 공급될 예정이며 서초구에서는 레미안 원펜타스 등 여덟 곳, 송파구에서는 잠실레일 등두 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반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737만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역대 최고가 분양가이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과일 지구인 강남 쪽 청약에서는 추첨제가 많은 게 59, 60조 이하거든요. 점수가 낮으 분들은 어 가점제가 좀더 많은 어 소형 위주로 발생해 났고 높은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볼 만한데요. 동탄역 개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고양시 장항지구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년입니다.